자, 핵심 14번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말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언어라는 겁니다. 자,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언어들을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의 큰 덩어리로 한번 전체를 볼게요. 전체를 보면 이렇게 설명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언어 번역 및 실행 과정인데, 실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짜겠죠? C라든지 비주얼 베이전 이런 걸 써, 내가 짤 겁니다. 그죠? 짜면은 그게 완성이 된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직접 사용자가 만든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원시 프로그램을 그래요. 원시. 최초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든 거. 그죠? 이걸 이제 코딩이라고 그래요. 코딩한 프로그램입니다. 코딩. 여러분이 코딩 직접 내가 타자를 쳐가지고 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원시 프로그램입니다. 원시 프로그램. 그죠? 말이 좀 그렇죠. 원시. 원시인도 아니고. 그죠? 원시 프로그램.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만든 프로그램. 이걸 만들었다면, 여러분이 만들 때는 대부분 써본 말이지만, 한글도 쓸 수도 있고, 영어도 쓸 수 있고요. 그죠? 숫자도 쓰고 막 그럽니다. 숫자도 쓰고 하는데, 이거 컴퓨터가 몰라요. 왜? 컴퓨터는 이진수만 알아. 이진수만. 맞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해요? 이진수인 0101 막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1010 막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컴퓨터 알아먹지, 뭐, 영어니, 숫자니, 한글이니 있는 건 컴퓨터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게 번역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역기가 필요해요. 자, 이 번역기를 거쳐가지고 번역 과정을 거치면요, 뭐가 된다고요? 목적 프로그램이 됩니다. 즉, 컴퓨터가 쓸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있는, 즉, 이진수 기계어가 됩니다. 이진수 기계어. 기계어. 기계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계어로.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바로 번역기고요.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번역기고, 그 번역된 이진수로 번역된 기계어가 바로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컴퓨터가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짠 거를 이제 컴퓨터가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목적 프로그램을 또 이제 배달을 해야 됩니다. 배달을 하려면 이걸 이제 부품들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공장에서. 그럼 이걸 그냥 막 차에 막 실습니까? 용달차에 막 실어서 보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다가 떨어지 나가고, 막, 튕기 나가고, 막, 난리 나겠죠? 어떻게 해요? 포장을 하죠, 여러분, 대부분, 그죠? 박스 단위로 포장합니다. 박스 단위로 이렇게 포장할 때, 30개들이, 뭐, 30개짜리로 이렇게 포장을 하거나 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박스만 딱딱 실으면 재면 끝나죠? 차에다가, 그죠? 차에다가 실기만 실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차에다 실고 그냥, 박스 단위로 탁탁 재면 끝납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링크예요, 링크. 링크를 거쳐서 박스 단위를 만들어주고, 박스 단위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모드, 모듈, 모듈. 이제 모듈 나오죠. 아까 설명한 모듈. 그죠? 이 모듈이 이제 어떤 정의화된 털로 만들어서 딱 읽기, 또는 어디에 넣기 편하게 딱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는 겁니다. 로드라는 게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로드가 바로 보조격 장치, 주격 장치로 넣어주는 걸 로드라고 했죠. 그래서 주격 장치에다 넣기 편하게 딱 만들어주는 그걸 로드 모듈이라고 그래요. 링크 과정을 거치면요, 박스 포장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장을 하고, 자, 용달차에 딱 실을 수 있게끔 딱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만들어진 게 로드 모듈. 자, 이제 얘를 실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적재하면 되죠, 적재. 자, 실으면 됩니다. 실은 우리 적재라고 하잖아요. 적재를 하면 되는데, 적재를 어디 하느냐? 바로 주기억 장치인 곳에 합니다. 적재를. 주기억 장치에다가 적재를 딱 해요. 로드 모듈을. 딱 하면은 주기억 장치를 이제 누가 가져가요? CPU가 가져가서 실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을 만들었다면 게임이 이런 식으로 동작해서 나중에 게임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 과정을 거칩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번역을 해야 되고, 번역하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기계의인 목적 프로그램이 되고요. 이 목적 프로그램을 내가 주격 장치에 넣기 위해서 어떤 박스 단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의화된 그 박스 단위를 포장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링크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로드 모듈이 생겼습니다. 이제 박스가 만들어졌어요. 얘를 어떻게 해요? 실으면 됩니다. 적재하면 됩니다. 적재하니까 주격장치 올라갈 거고, 그 올라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CPU가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부기 등에 올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캐시가 와서 가져가겠죠. 토끼가 와서 가져가고, 자, CPU는 열심히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게임이 막 동작합니다. 저를 만드신 게. 네? 자, 요 과정이 전체 과정이에요. 전반적인 과정이에요. 이해를 잘 하세요? 이 과정만 이해하면, 뭐, 프로그래밍 과정이 요걸 시험에 내면 요 중에 요걸 내놔요. 또, 이런 걸 넣으라고 그래요. 중간에 막 설명해놓고 갈로를 비워놔도 그렇게 수로 냅니다. 막 설명해놓고 뭐 만드는 거는 어떤 뭐냐 하면서 갈로 딱 비워놔요. 자, 원시 프로그램은 고급 언어로 작성한, 고급 언어가 바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일반적인 글자 같은 걸로 만든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원시 프레임입니다. 고급 언어라 그랬던 그걸. 영어나 숫자라든지 뭐 이런 문자를 써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를 써서 만든 프로그램을 갖다 우리가 고급 언어라 그래요. 자, 그걸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있게끔 저급한 언어, 저급 언어라 그럽니다. 그걸 저급 언어. 1010 이거 이진수라든지 아니면 기계어라 그럽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저급어라 그래요. 기계어. 기계어. 저급 언어라 그럽니다. 또는 어셈블리어도 이게 속하는데요. 그런 것들 저급 언어 그래요. 그 대부분 요즘 젊은 쓰는 거는 다 고급 언어예요. 주로 영어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쉽게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원시 프로그램이 만든 겁니다. 고급 언어로 만든 거, 최초에 여러분 작성한 걸 우리 원시 프로그램. 그걸 이제 기계어로 만들어주죠. 번역해서. 그죠? 그게 바로 목적 프로그램인데 기계어로 번역된 프로그램을 기계어, 목적 프로그램으로 그러고. 아까 말했던 로드 모듈 요거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연계 편집 요걸 거쳐가지고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진 상태. 즉, 박스 포장이 완전히 된 상태. 올리면 되는 거. 적재하면 되는 상태. 그 로드 모듈 그럽니다. 자, 여기 다 특징이 있죠.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로 바꾸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그걸 해주는 걸 바로 번역기 그래요. 번역기. 번역기 좀 이따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연계 편집이라는 게 바로 요거 링크 과정, 박스 포장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연계 편집, 링크 그럽니다. 링크. 연결이죠. 링크가 연결. 링크, 연결, 또는 연계 편집하더라. 연계해서 편집해주더라. 자, 적재는 쌓는 거죠. 저 무슨 말입니까? 적재가 앞에서 배웠죠? 보조기억장치 내용을 갖다가 어디요? 주기억장치로 보내주는 거. 그게 적재죠. 그죠? 로드, 그죠? 됐나요? 자, 이런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게 바로 요겁니다. 뭡니까? 언어 번역기입니다. 번역기. 어떤 상태에서 해주는 겁니까? 원시 프로그래밍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해줘요? 목적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거죠, 그죠? 역할이죠? 여기 번역기가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번역기가 이렇게 해주죠, 그죠? 저 기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언어는 기계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기계의 상태인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번역기가 해줍니다. 자, 번역기에는 총 네 가지가 있어요. 1, 2, 3, 4 돼 있죠? 먼저 첫 번째 번역기가 바로 어셈블러라는 게 있어요. 어셈블러. 자, 어셈블러는 아주 쉬워요.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번역. 즉, 여러분이 그 만든 원시 프레임 중에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어요. 어셈블리어. 그런 언어 프레임이 있어요. 그 언어 프레임 어셈블리어로 만든 거는 어셈블러로 번역을 해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얘로 만든 거는 얘로 번역해서 우리가 목적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셈블리어라는 게 뭐냐? 어셈블리어. 그 뭡니까? 기계어와 사촌간입니다. 사촌간. 얘도 거의 기계어와 똑같아요. 기계어와 똑같은데 약간 몇 개의 어떤 글자가 틀려요. 어떤 거냐면, 자, 사촌간에 할 수 있는 컴퓨터 프레밍으로 기계어와 동일한 구조의 명령식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특수문자를 몇 개 써요. 특수문자를 써가지고 거기에 섞여져 있어요. 그게 기계어는 기계어인데, 특수문자라든지, 뭐 특정의 A라든지 B 이런 영어 글자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어셈블리어예요. 그게 거의 기계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특수문자 같은 것들이. 그걸 어셈블리어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하게 되면요, 번역이 굉장히 빠르겠죠. 왜요? 거의 다 기계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개만 번역해주면 되니까 번역이 굉장히 빨라요. 목적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언어보다는 수행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왜? 번역 과정이 굉장히 빨리 진행할 거니까. 왜? 얘가 자체가 거의 90% 이상이 기계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번역할 필요도 없고, 기계가 안 돼 있는 부분만 번역 과정을 거쳐주면 되니까, 고급 언어보다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이해를 못 해요, 이거. 사람이 도대체 0101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요. 그걸 해석한다고 시간 다 보내겠죠, 그죠? 또 내가 만들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안 쓰겠죠, 당연히, 그죠? 하지만, 요런 거 알아두라는 거, 시험에 나오니까.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는데, 기계어 사촌간인데요. 특수문자 몇 개를 써가지고 같이 막 만들어주는 건데, 자, 걔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어셈블러라는 걸 써야 되더라. 알아두세요, 어셈블러. 쉽죠? 어셈블리어는 어셈블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로 합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컴파일러라는 게 있어요.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합니다. 목적을 생성하는 거죠. 대부분의 고급 언어를 이걸로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스마트폰 그 프로그램 만든다거나 여러분 컴퓨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 사용하는 건 C 프로그램이에요. C
C 또는 C++ 뭐 이런 거 씁니다. C++ 쓰는 것들. 그걸로 우리 여러분 실제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스마트폰 앱 있죠. 그런 걸 그걸로 만들어요. 스마트폰 보면 여러 가지 앱 있잖아요. 막 그런 걸 다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가지고 호흡으로 만듭니다. 그 중에서 C로 만듭니다. C. 그럼 그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뭐로 바꿔주는 게 바로 목적으로 바꿔주는 게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 컴파일러.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의 고급 언어들을 대부분의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해서 목적표 생성해주는 겁니다. 컴파일러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C, 코어, 포트라면 이게 뭐, 여러분 대부분 요거 써요. C. 그 대부분의 고급 언어들을 바꿔주는 게 바로 컴파일러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이겁니다. 인터프리터라는 거. 이걸 주로 내요. 시험에 내면. 인터프리터는 뭐냐면요. 이거는 주로 어디서 하냐면,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 같은 이런 베이직이나 리스프, APL 알아두세요.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세요. 요거 나오면 바로 답이에요. 그냥. 베이직, 리스프, APR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인터프리터인데요. 얘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문장 단위로 번역합니다. 한 줄 번역해요. 얘는 한 줄씩. 한 줄씩 번역해. 한 줄씩. 얘들은 안 그래요. 얘들은요. 전체를 통으로 번역해버립니다. 그냥 아예 다. 한 줄씩 번역하여 실행 속도가 느리다. 어? 왜 느리죠? 한 줄씩 번역하면 빨리빨리 실행되는 게 아닌가요? 생각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전체를 번역하기 때문에 한번 번역해서 목적을 만들었죠. 목적표를 만들었으면 다시는 번역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이걸 갖다 쓰면 돼요. 이걸 바로 노드모드 만들고 적재해서 바로 실행만 하면 돼요. 그럼 프로그램이 바로 게임이 된다고 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실행을 시킬 때마다 번역을 해야 돼요. 한 줄씩 계속. 할 때마다 번역해야 됩니다. 할 때마다 번역을 거치기 때문에 얘들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할 때마다 번역하기 때문에. 그 번역 속도는 빠르다. 왜요? 번역 속도는 왜 빠르냐면 얘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요. 또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자, 얘는 별도의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바로 로드 모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한 줄씩 번역해서 그리고 바로 실행이 가능해요. 그 목적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 없어요. 얘는 인터프리터는 알아두세요. 다른 것들은 목적 프로그램을 거치지만 얘는 안 만들고 바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씁니까? 이거보다 느리고 그런데 얘가 좋은 점이 바로 뭐냐면 초보자들이 배우기 좋은 건데 자 로봇을 내가 전체로 움직이는 만든 생각해보세요. 로봇 머리부터 몸통까지 해갖고 발까지 해서 이렇게 만드는 생각해보세요. 자 만든 생각하면 얘 움직이고 눈 움직이고 코 움직이고 이게 돌아가고 팔도 들리고 뭐 손가락도 움직이고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얘는요 이거 다 짜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목적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팔을 움직여보고 머리도 움직이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문장 단위로 한 줄씩 번역한다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선에 손가락으로만 움직이는 걸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걔를 움직여 보게끔 돌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안 만들지만 우선에 손가락 부분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프로그램 만들고 테스트를 거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얘는 전체로 다 한 다음에 거쳐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저 손가락 부분만의 프로그램을 짜고 걔만 우선에 딱 돌려가지고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해보는 거예요. 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 손가락도 해보고 되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개발 과정에서는 편하겠죠, 그죠? 얘는 다 만들어 놓고 돌리보고 안 되면 또 들어가가지고 그 전체를 훑어봐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하나씩 야금야금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주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줄 단위씩 번역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대신 얘는 목적 프로그램 안 만드니까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번역을 거쳐줘야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목적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아예 없어졌어. 있으면 그것만 갖다 쓰면 되는데, 기계로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그냥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그걸 또 번역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 프로그램 자체를 못 만드니까. 이해가 되나요? 별도의 목적 프로그램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 말 나와도 바로 이 답이에요. 한 줄씩 답입니다. 개발 단계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만들고 나서는 속도가 느려요. 얘가 더 빨라요. 같은 로봇 똑같이 움직이는 로봇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C로 만들고 얘로 만들었어요.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실행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빨리 떠가지고 빨리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떠서 이제 방법을 버튼 눌러보고 로봇 움직여 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번역 과정 거치고 얘는 떠고 움직여 보고 있는데 얘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탁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눌러서 움직여 본다는 거예요. 떴다는 거.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프리터 특징 알아두세요. 문장 단위 한 줄씩 번역합니다. 속도는 얘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 그죠? 목적 프로그램 만들지 않습니다. 개발 단계에 유리합니다. 테스트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자, 베이직, 리스퍼, APL 이런 세 개 있더라.
됐었네. 자, 이 비주얼 베직을 쓰게 되면요, 아주 간단하게 프로그램 짤 수 있고, 계산기라든지 아니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엑셀에 주로 이 비주얼 베직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프로그램 엑셀 자체에서 이제 비주얼 베직 써가지고 어떤 버튼을 만들어서 누르면 어떤 걸 가져와서 합계를 내준다거나 막 차트로 만들어준다거나 그렇게 해줍니다. 아니요, 기계 종류,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예요. 자,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게 이런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가서 이제 이런 거 눌러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직접.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창이잖아요. 창을 만들어서 나중에 여기다가 무슨 글자가 나오게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합계가 계산되게 하고 아니면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그거 선택한 거에 따라서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오게 한다거나 이렇게 창을 여러분 직접 만들어서 그걸 프로그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걸 실행하면요, 진짜로 여러분 창이 딱 떠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입력, 글을 입력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 계산기 같은 경우도 이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걸 만들어서 합니다. 많이. 또 회사 그 업무 회계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그 회계 프로그램도 보면 이런 걸로 만들어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개인 프로그래머들이 만들어가지고요, CD로 만들어서 막 찾아다니면서 팔아요. 아, 제가 이거 만든 건데 뭐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렇게 줍니다. 아니면 의뢰를 하면, 아니 우리 회사에는 이런 특정 업무만 사용하더라 그러면 그 프로그램한테 의뢰하면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맞는 딱 최적화된 어떤 회계 프로그램 만들어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겠죠, 그죠? 그러면 그 회사 업무에 사용한 딱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회사에서 딱 깔아서 쓰면요, 아주 편하겠죠.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탁탁탁 다 입력되고 하면, 그죠? 자,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언어 번역 및 실행 과정 다 봤고 번역기까지 다 봤는데 하나 남았네요. 뭡니까? 프리 프로세스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번역을 하긴 하는데 얘는 기계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고급 언어들끼리 서로 다른 고급 언어로 바뀌게끔 해줍니다. 서로 고급 언어들끼리 서로 바뀌게 이제 번역해주는 거예요. 즉 C로 만든 걸 다른 언어로도 번역해서 다른 고급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고급 언어들끼리 바꿔주는 걸 바로 프리 프로세서. 자, 고급 언어를 번역해서 다른 고급 언어로 만들어주는 번역기입니다. 됐나요? 프리 프로세서 그냥 알고만 계세요. 시험에는 거의 안 됐습니다. 시험 내는 거는 자 인터프리터라든지 이런 것들 냈겠죠. 이게 자주 나왔고요. 인터프리터가 내기 딱 좋으니까. 자, 요거 전반적인 요걸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중요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또 종류가 또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따로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바라는 게 자바라 그래요. 자바라 그러는데, 자, 자바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C와 비슷해요. C 언어와 비슷한데, 자, 객체 지향 언어다. 자, 말이 좀 어려워요. 자, 애우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는 그냥 하나의 자동차, 하나의 우리 객체죠, 그죠? 하지만 얘들을 분리합니다. 타이어만 벌써 분리해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부가 있고, 그죠? 그 위에 바깥에 또 타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트들이 있고요. 휠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부품들이 몇 개 또 고쳐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로 구성된 게 하나의 타이어잖아요. 맞죠? 그죠? 운전대도 마찬가지고요.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죠? 분류해보면. 부품이 수만 가지가 들어갔겠죠? 그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움직여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객체지향이에요. 이 바퀴를 앞으로 뒤로 굴린다거나 핸들을 왼쪽 오른쪽 돌린다거나 이걸 해볼 수 있는 게 실제로는 자동차는 하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떤 걸 따로따로 움직여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을 켠다거나 끈다거나 경적을 울린다거나 안 울린다거나 그렇게 따로따로 하나의 또 부품들이 따로따로 동작할 수 있는 게 바로 객체지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객체 하나에도 그게 따로따로 부품들이 있어가고 걔들을 따로따로 또 내가 조절이 가능한 형태, 그게 바로 객체지향이에요. C++ 언어를 기반합니다. C++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자바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말을 알아두세요. 그냥 이런 말을. 뭐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어렵고요. 자, 자바가 좋은 점이 또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자바예요. 분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이 자바를 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냥 버튼 누르면 막 사용되고 하죠. 그게 이 자바가 동작하는 거예요.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바가 같이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요. 그래 가끔 노란색이 뭐가 나오면서 인터넷 떠오면서 자바스크립트 쪽도 나오는 게 있어요. 보신 적 있을까요? 이걸 설치하셔야 됩니다 나와요. 노란 줄 딱 나오면서 인터넷 들어가니까 어떤 사이트 가니까 위에 노란 줄 딱 나오면서 그걸 설치해 나온대요. 그래 그걸 누르면 뭐 설치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게 보면 자바스크립트 쪽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자바를 얘기합니다. 자바. 이걸로 만드는 건데 여러분 컴퓨터 지금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그 로드 모듈을 설치되어야만이 이제 제대로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분산 작업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 인터넷에도 현재 사용되는 목적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멀티스레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 가능한 방법이고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이용합니다. 많이 좀 어렵죠? 알아두세요. 요거 나오면, 이런 말 나오면은, 아, 자바구나.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 플랫폼이 독립적이다. 독립적으로 뭔가 얘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자바. 자바로 만든 플랫폼이라는 것이 따로따로 막 동작합니다. 같이 안 움직이고. 그런 게 가능하더라. 이 특징을 잘 봐두세요. 특징을 잘 보시고, 분산 작업 나오면 100% 자바예요. 됐나요? 또 바이트 머신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또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객체지향 언어다. 자, 그리고 HTML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문서입니다. 인터넷 문서. 인터넷 문서. 여러분 늘 보고 있는 인터넷 화면이 바로 이 HTML로 만든 겁니다. 주로. 자, 고정된 태그만을 사용하여 복잡한 문서 작성이 어려우나 호환성이 좋고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이 편리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인터넷 문서가 HTML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바로 XML 같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문서 중에서요. 자, XML의 특징 한번 봐주세요. 뭡니까? 웹에서 다양한 문서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언어로. 자, 요 말이 중요해요.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라는 걸 만들 수 있더라. 사용자가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태그라는 게 있는데 이 태그를 사용자가 만들 수 있더라. 이거 HTML 이런 걸 만들 수 없어요. 딱 정의된 것만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XML은요,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한테 원하는 태그를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계속 불러다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아주 편한 기능이에요. 그 XML이라는 게 요거더라. 새로운 태그를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더라. 됐나요? 자, VRML 있습니다. Virtual Reality. 무슨 말인가? Virtual 가상. 3차원 가상 공간을 만들어줬더라. 그걸 인터넷상에서 구현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VRML 언어입니다. VRML.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보면 자동차 같은 데, 그 현대 자동차 같은 데 가보면 자동차 앞이 있는데 이거 마우스로 돌려버려요. 그럼 마우스로 씩 돌리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옆이 옆면이 보이고 뒷면이 보이고 입면도 보고 이렇게 돌려볼 수 있죠. 또 다음 지도 같은 데 보면 그렇죠. 다음 지도에 가면 우리가 그 지도상에 가가지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딱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VRML하고 관련된 거예요. 3차원 우리 표현을 가능합니다. 인터넷상에서. 그게 해주는 게 Virtual Reality, VRML. 그렇죠? 됐나요? 요런 기본적인 몇 개의 특징들 좀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바의 특징들 이런 거다. 요런 거, 요런 거다. 되셨나요?